어떻게 해야 될까요? 학생이 설명 설명하게 네, 앉아 계시면 될 것 같아요. 안 돼, 앉아 계세요. 포인트 클라우드 화면 좀 키워봐요. 저쪽에 앉는 게 맞죠? 저쪽에 등보다는 앞으로 붙기 때문에 의자를 머리를 이 화면을 좀 더 키울 수 있나요? 이 화면이요? 네. 이 화면은 고정이 맞아요. 조금만 지금 아마 우리가 안 하고 그 카메라 그거 있잖아요. 맞아요. 그거 따온 거를 가지고 인지를 시켜서 학습을 시키는 경우. 그래서 이제 도로에서 사람, 그다음 자전거 뭐 이런 거 네, 구분하는 거 그런 것들이 얼마나 정확도가 올라가냐 해설 같아요. 해설 뭔가 그 저는 이제 앞에 진희 선배 보셨듯이 그 비슷한 바운딩 박스인데 같은 경우 이제 카메라 이제 한 대만으로 사용해서 그 개체가 이제 사람인지 사물인지 차인지 이런 거를 분류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